안녕하세요, 여러분. 26과 오늘 같이 공부합니다. 자, 26과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1강에서는 AV 을 수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AV 아어여 주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들어요.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낮은 어때요? 토요일 낮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일요일 낮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자, 여러분 본문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AV 을 수 있다 없다 시작해요. 자, 준이치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했어요. 자, 준이치 씨,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을 수 있어요 여기를 배워요. 자, 여러분 수영해요? 수영해요?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 사람은 지금 뭐 해요? 기타를 치다죠? 기타를 치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타를 쳐요? 여러분 기타를 쳐요? 기타를 쳐요, 여러분? 자, 언니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수영을 해요. 여러분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를 쳐요. 여러분은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궁금해요. 머리가 아파. 왜요? 선생님, 잘해요, 잘해요, 배웠어요, 잘해요, 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잘해요는, 자, 선생님, 수영, 해요, 못해요? 선생님도 수영을 해요, 여러분. 물, 물. 선생님도 슉! 짜잔! 선생님도 해요, 수영. 자, 여기는 25m. 그런데, 자, 이 수영장은 50m예요. 자, 선생님은 보세요. 슉! 우와! 자, 여기서 끝! 왜요? 선생님은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수영을 잘 못해요. 이것은 잘해요 하고 달라요, 여러분. 수영을 잘해요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짠! 쉬익! 쉬익! 운동선수 같아요. 수영을 잘해요. 하지만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할 수 있어요예요. 수영선수는 수영을 해요, 못해요?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영을 아주 잘해요. 선생님은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도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잘 못해요. 자, 여기서 언니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자, 이 여자는 기타를 잘 쳐요? 잘 못 쳐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이 여자는 기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타 칠 수 있어요? 기타 치다. 기타 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배워서 at, at, 였어서 안 돼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 요리를 잘하겠네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생각해요. 잘해, 저 사람. 왜? 저 사람 배웠어? 그럼 잘해. 맞아요? 잘 하겠네요. 여러분이 겠네요 배웠어요. 자, 아니요. 김밥하고 비빔밥만 할 수 있어요. 김밥하고 비빔밥만 요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못해요? 한국 요리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하지만 요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국 요리를 잘하겠네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모두 뭐 요리를 만들다로 할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올 수 있다. 자, 모두 만들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잘해요. 이 사람은 잘 못해요. 하지만 뭐 김밥, 비빔밥 이것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말을 이해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국어를 잘해요? 아니요. 아직 잘 못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러분? 한국어 잘해요? 아직 잘 못해요. 하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한국어 해요. 맞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한국 전통 악기예요. 장구. 자, 장구는 탁탁 치다예요. 치다. 자, 장구를 치다. 여러분, 장구를 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그럼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요. 안 배워서 칠 수. 자, 여기는 없다.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해요. 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스케이트 탈 수 있어요? 자, 어디에 가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맞아요. 스케이트장에 가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는 도로예요. 도로.
자, 도로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없어요. 왜요? 얼음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올 수 없어요. 또, 지금은 조금 바빠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또, 올 수 없어요죠. 또, 맞아요. 내년에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언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오면 여러분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와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오면 만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다시 말해요. 그럼 이건 선생님이죠.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반가워요.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멀어서 만날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멀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어요. 자, 만날 수 있다, 없다. 을 수 있다, 없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써요? 받침이 있다. 을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을 거예요 배웠어요. 맞아요? 그 방법하고 같아요. 왜요? 이게 을 거예요 하고 같아요. 그래서 을 수 있다 없다는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을이 들어가요. 자, 우리 먹다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럼 입다를 해볼까요? 입다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을. 맞아요? 입을 수 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남자가 치마? 여러분은 남자예요? 그럼 치마 입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입을 수 없어요. 좀 부끄러워요. 자, 이렇게 입다, 입을 수 있다. 그 다음 가다 보다. 가다 보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을 거예요 하고 비슷해. 같아요. 앞이 같아. 맞아요. 리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보다 해볼까요? 볼 수 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동물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엔 만들다 놀다. 우리 항상 했어요. 맞아요. 받침이 리을이에요. 어떻게 해요?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뭐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은 뭘 만들 수 있어요? 을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듣다 걷다 묻다는 맞아요. 받침이 디귿받침. 하지만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항상 연습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을 수 있다 없다가 들어가요. 어떻게? 묻다 이렇게 바뀌죠. 이것이
그래서 물, 을, 수, 모르면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물어보다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물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타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그럼 버스를 탈수 없어요. 버스다. 안 돼요. 택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만 버스를 탈수 있어요. 자, 있다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네요. 자, 읽을 수 있다. 여러분은 한국 소설책을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읽을 수 없어요. 읽어요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살다. 받침이 리을 받침이네요. 어떡해요? 살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 걷다. 디귿 받침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걸을 수 선생님 아이는 지금 아기예요, 아기. 그래서 걸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가요. 자, 그다음 운동하다. 운동 할수 자, 여기 있다는 모두 없다로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없다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을수 있다, 을수 없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요?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여러분, 을수 있다, 없다. 잘 이해했어요?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보기. 저, 요리, 자주, 안, 하다, 요리, 잘하다, 없다. 정말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그럼, 부위. 이 부위를 찾으세요. 부위가 뭐예요, 여러분? AV, DV, 그리고 있다, 없다. 이것을 꼭 찾으세요. 자,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맞아요? 안 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요리를 자주 안 해요. 맞아요? 그 다음 뒤에는 요리 잘하다 없다. 여러분, 이 잘하다 없다는 오늘 지금 배웠어요. 뭐예요? 을수 없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럼 요리를 잘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요리를 자주 안 하다. 그래서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서 요리를 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우리 아래 1번 그 노래 많이 듣다 부르다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부위 듣다와 있다예요. 그 노래 많이 들었어요. 노래 뒤에는 를 왜요? 듣다. AV. AV 앞에 을을. 그래서 노래를 듣다. 자, 부르다 있다.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요? 그 노래를 많이 들어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맞아요? 여러분도 노래를 많이 불러요? 아, 들어요? 그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 저 친구 한국 오래 살다 김치 만들다 없다. 너무 많아.
어떻게 여러분? 살다까지. 저 친구는 어디? 한국 장소에 살다. 한국에 오래 살아서 김치를 만들 수 없다. 살아서가 아니에요. 왜요? 만들 수 없다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래 살았어요. 그럼 한국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왜? 왜요? 오래 살았어요. 그럼 아마 잘할 거예요. 그런데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수 없어요. 김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지만이 들어가죠. 지만. 제 친구는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김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다음 한국어 6개월 공부하다. 여기까지네요. 아직 뉴스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뉴스를 이해할 수 없어요. 뭐예요? 6개월 공부했지만. 여러분, 6개월은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짧아요. 6개월 공부했어요. 뉴스를 이해해요? 아, 힘들어요. 뉴스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6개월 공부했지만 아직 뉴스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오늘 축구하다.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저하고 같이 축구 할수 있어요? 자, 오늘 축구를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아, 아니요. 할수 없어요. 아니요. 오늘은 할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다음 저녁 이야기하다. 어떻게 만들어요? 저녁에 이야기하다.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저녁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이따가 봐요. 아니요는 아니요. 할수 없어요. 왜요?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할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다음 컴퓨터 고치다.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 네.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컴퓨터 고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고칠 수 없어요. 선생님 몰라요. 자, 그다음 방학 때 같이 여행 가다. 어떻게 해요? 방학 때 같이 여행을 갈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갈수 있어요? 네, 같이 갈수 있어요.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갈수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갈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혼자 한국 음식 만들다. 선생님도 궁금해요. 여러분은 혼자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는? 아니요,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비행기 표가 없어서 어떻게 말해요? 갈수 없어요. 그다음 좀더 드세요. 여러분 이 드세요 뭐예요? 맞아요. 우리 먹다 으세요. 그때 배웠어요. 먹으세요. 드세요. 좀더 드세요.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더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다음 오늘 시험 공부를 같이 우리 같이 있으면 뒤에 같이 할까요? 뭐 이거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울수있다없다를공부해요.어떻게말해요?같이할수있어요?공부를하다.공부를같이할수있어요?네,괜찮아요.오후에도서관에서만나요.이렇게말해요.자,그다음,에릭씨.이것을모르겠어요.좀?어떻게요?여러분,몰라요.그럼,가르치다.가르쳐줄수있어요?이렇게하죠.자,그럼,네,이따가저한테오세요.이렇게말해요.여러분,지금,을수있다없다를배웠어요.꼭복습해요.그럼우리는2강에서다시만나요. (목소리) 여러분,안녕하세요. 2강입니다.자, 2강에서는 AV, 아어여주다를같이공부합니다.자,본문에서준이치씨와지영씨가이야기했어요.한국어숙제가너무어려워요.좀가르쳐주세요.자,가르쳐주세요.지금준이치씨는맞아요.지금한국어숙제가너무어려워요.그래서힘들어요.힘들어요.말했어요.저좀가르쳐주세요.지영씨는좋은사람이에요.네,알겠어요.대답했어요.자,그럼우리같이공부해요.자,여러분,이렇게길이에요,길.여러분이이렇게걸어가요.그런데갑자기여기에슉!여러분이여기에떨어졌어요.자,그럼여러분어떻게말해요?어떻게할거예요?죽을거예요?안돼요,여러분.살아야해요.그죠?살아야해요.자,살거예요.어떻게말해요?저기요!저기요!여기!저좀도우세요?이거도우세요어때요?여러분,도우세요.선생님,돕다.플러스,으세요.우리으세요배웠어요.으세요,맞아요?자,으세요,어떻게배웠어요?선생님이말해요?그럼여러분은행동해요.여러분,여기보세요.그럼여러분지금어떻게했어요?맞아요,여기봤어요.그래서여러분이에요,여러분이.여러분,어떻게?저도우세요.자,이렇게도우세요.될까요?안될까요?이렇게안써요.자,보세요,여러분.여러분은지금,맞아요.힘들어요.여러분은지금힘들어요.그리고지금필요해요.다른사람이필요해요.그래서여러분은지금이렇게말해요.저기요,저좀도와주세요.이렇게말해요.도와주세요.왜요?왜?자,뭐가달라요?으세요는제가말해요.행동해요.그래서여기서,어이,아저씨,저좀도우세요.저지금힘들어요.저좀도우세요.으세요.여러분,도와주고싶어요?도울거예요?여러분,맞아요.도울거예요.하지만,기분은나빠요.맞아요?도우세요.이상하다.그런데,저진짜힘들어요.도와주세요.그럼여러분은,알았어요.알았어요.빨리,빨리나오세요.조심하세요.맞아요?왜?이사람이선생님얼굴을잘보세요.저지금너무힘들어요.저좀도와주세요.저여기있어요.도와주세요.그래서으세요이렇게말하지않아요.오늘배우는아어여주다이렇게이야기를해요.자볼게요또.자여러분지금이사람공부를해요.그런데문제가있어요.뭐예요?너무어려워요.자,이사람이여러분이에요.여러분,선생님한테어떻게해요?선생님,이거몰라요.가르치세요.빨리선생님오세요.이거빨리가르치세요.선생님은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맞아요? 뭐야? 지금 선생님한테 이거 뭐 해 이렇게 명령을 했어? 아, 여러분 이것 좀 가르치세요. 이렇게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선생님도 시간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부탁해요. 가르쳐 주세요. 부탁.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좀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볼게요. 여러분, 공부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공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공부해 주세요. 빨리 공부해 주세요. 공부해 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왜요? 이거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걱정해요. 무엇을 걱정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면 2급에 못 가요. 공부를 안 하면 한국어를 잘 할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맞아요. 이거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죠.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오요? 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수지. 수지는 여러분이에요. 자, 이것 좀 저한테 빌리세요. 자, 여러분 이 펜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펜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빌리세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지금 펜이 없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그런데 펜 좀 빌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 좀 빌리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빌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으세요와 아오여 주세요를 잘 생각해요. 그리고 으세요는 위에 있어요. 여러분보다 높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또 뭐 사장님,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써요. 그리고 이 아오여 주다는 부탁을 해요. 부탁. 선생님도 만약 지금 여러분과 편의점에서 만났어요. 편의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갑이 없어. 여러분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도 지금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도 부탁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선생님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주세요. 여러분 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왜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오여 주다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아어여요 또 아어여서 그때 여러분 배웠어요. 그것과 같아요. 자, 아오에 뭐가 있어요? 아와 오가 있어요. 그럼 아주다예요. 그래서 가는 가주다, 오는 오아 아니고 와주다가 되겠죠? 맞아요? 왜요, 여러분? 오 플러스 아. 그래서 와. 그 다음 먹다, 웃다.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아, 여는 지금 받침이 중요해요? 받침도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뭘 봐요? 여기 모음 이것을 봐요. 자, 이것이 아오가 아니에요. 아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주다. 그래서 먹다.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먹어 주다. 웃다도 웃어 주다. 이렇게. 요리하다, 포장하다. 이거는 하다죠, 하다. 하다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해, 이 해가 되죠. 그래서 해 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 포장해 주세요. 포장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식당에서 안 먹어요. 집에서 먹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예요. 저기 이거 여기서 안 먹을 거예요. 포장해 주세요. 포장하다예요. 자, 듣다, 걷다. 받침이 디귿이네요. 어떻게? 듣다가 리을로 바뀌어서 들어주다. 이렇게. 자, 쓰다는 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이 의가 있어. 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쓰 여기서 슉슉슉슉 맞아요? 그럼 아, 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써줬어. 써주세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잘 몰라요. 선생님 말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미안해요. 칠판에 써주세요. 또 선생님이 이름을 말했어요. 하지만 잘 몰라요. 선생님 칠판에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써. 자, 그 다음 부르다. 부르다는 르가 있죠. 르. 르는 어떻게 해요? 리을 플러스 리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을 플러스 리을. 부르다. 리을. 리을 불러 주세요. 여기 왜 오가 어가 있어요? 이 앞에 아 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 주세요. 선생님 뭐 노래를 불러 주세요. 이렇게 불러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한번 봐요. 내리다 어떻게 해요? 내리어져. 그럼 이 리어는 내려 주세요. 언제 말해요? 너무 높이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 미안해요. 저 키가 작아요. 저것 좀 내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끄다. 끄다는 여기에 으가 있어요. 그럼 꺼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꺼주다. 맞아요? 교실이 어두워요. 그럼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이건 끄다니까 지금은 너무 밝아요. 그럼 여러분 잠을 잘 거예요.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말하다는 여기 하다네요. 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해 주세요. 여러분 친구가 비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나도 알고 싶어. 말해 주세요. 말해줘. 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닫다. 자, 교실이 너무 추워요. 문을 닫아. 여기 아 있죠. 닫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열다는 열어
주세요. 이렇게 써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조금 깎다 주다.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깎다 주다. 깎다와 주다가 같이 있네요. 맞아요. 깎아 주세요. AV 아오여 주다. 깎아 주세요. 조금 깎아 주세요. 신발 값이 비싸네요. 여기 싸요, 싸. 비싸네요. 조금 깎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조금 깎아 주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이야기하다 주다. 어떻게 말해요? 내일 학교에 못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다네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칠판 크다 쓰다 주다. 자, 칠판 크다. 선생님 여기도 부위, 여기도 부위, 여기도 부위. 아, 이제 머리가 아파요. 쓰다 주다 어떻게 해요? 써 주다죠. 자, 쓰다는 AV예요. 맞아요? AV 앞에 크다는 뭐예요, 여러분? DV. AV 앞에 DV가 있어요. 뭐 배웠어요, 여러분? 개를 배웠죠, 개. 맞아요? DV 개. 자, 써요. 어떻게? 크게. 뭐, 여기. 이렇게. 맞아요? 작게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칠판. 글씨가 작아요. 칠판에 크게 써주세요. 선생님, 안 보여요. 칠판에 크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일 다시 오다 주다. 어떻게 말해요? 내일 다시 오다는. 맞아요. 아를 만나죠. 오,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와. 맞아요? 그럼 내일 다시 와 주세요. 지금은 바빠서 못 만납니다. 내일 다시 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AV 아오여 주다.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다음 것을 공부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해요. 자, 우리 아오여 주다 배웠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옷가게예요. 자, 여러분이 옷을 사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사고 싶어요. 이거? 맞아요. 주세요죠, 주세요. 이 옷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살 거예요. 이 옷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점원은? 이 점원은? 여러분에게 이 옷을 줘요. 맞아요? 이 옷 주세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옷 주세요. 말했어.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갔어요. 이 옷을 입었어.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자, 여러분 옷가게에서 옷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가지고 가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바꾸세요. 돼요, 안 돼요? 자, 난 싫어. 자, 바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도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좀 바꾸다, 바꿔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 옷 좀 바꿔주세요. 제가 좀 안 맞아요. 이 옷 좀 바꿔주세요. 그럼 이 점원은
네, 알겠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옷 사요. 이옷 주세요. 그 다음에,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왔어. 어떻게? 이옷좀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는 집에서 다시 입었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색이 싫어요. 여러분, 또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 또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너무너무 미안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기요. 이옷 바꿔주다 하고 을수 있다 없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옷좀 바꿔줄 수 있어요? 을수 있다 없다. 너 이거 바꿔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이야기야. 이거 바꿔요? 돼요? 이거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점원은 기분이 안 좋으면 화가 나요. 그치? 어떻게? 네네. 바꿔 줄수 있어요. 안 돼요, 손님. 이거 너무 너무 자주 왔어요. 너무 계속 왔어요. 아, 이거 바꿔줄 수 없어요,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주세요. 그다음, 아, 진짜 미안해요. 그런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아, 이거 바꿔요. 괜찮아요? 돼요, 안 돼요?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럼 우리 으세요는 닫으세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말해요. 자, 문 닫으세요. 여러분은 문 착. 자, 이번에는 아어여 주다. 선생님이 부탁. 지금 좀 많이 추워요. 미안해요. 지금 공부해요? 아, 미안해요. 그런데 좀 가까워요. 좀 닫아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미안해요. 문좀 닫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닫아줄 수 있어요까지. 그래서 점점 어때요, 여러분? 친절해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좀 부탁해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자, 우리 그럼 문장을 봐요. 창문을 좀 열어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그렇죠?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부탁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싫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싫어요. 여러분, 싫어요. 자, 이 말은 안 써요. 이렇게 이 말은 자주 안 써요. 왜? 여러분, 우리 선생님과 학생, 또 여러분 친구, 맞아요? 다 우리 알아요. 그런데 싫어요 하면 맞아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안해요. 밖에 비가 와서 창문을 열수 없어요. 선생님, 지금 밖에 비가 와요. 그래서 창문을 열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깎다, 주다, 없다.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도 많이 싸서 깎아 줄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말해요. 아주머니, 이거 좀 깎아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 생각은, 아휴, 깎아? 그런데 지금도 많이 싸. 지금도 많이 싸요. 그래서 깎아줄 수 없어요. 저 이거 안 돼요. 저 이거 안 돼요. 깎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아어여 주다 하고, 자, 아어여 주다 하고 뭐가 만났어요? 을수 없다. 이두 문형이 만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이에요. 자, 제가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어떻게? 제가 들어줄까요? 이렇게 써요. 자, 왜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을까요 배웠어요? 을까요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을까요? 또 제가 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들어줄까요? 부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들어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AV 아워여 줄까요?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 공부하세요. 제가 도와줄까요? 여러분이 힘들어해요. 그럼 선생님은 맞아요. 친절해요. 친절해요. 선생님 친절해. 그럼 어떻게 말해요? 힘들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요?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하고 또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해요. 제가 도와줄까요? 여러분 싫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왜요? 안 해. 왜?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도 슬퍼.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항상 좋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또 괜찮아요. 이렇게 써요. 자, 우리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조금 봐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한국어를 몰라요. 미안하지만 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어요.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도와주세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많이 덥네요.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어요?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무척 춥네요. 미안하지만 문 좀. 자, 여기는 물음표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닫아주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 지금 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아,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진을 찍어줄까요? 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 제가 사진 찍어줄까요? 이 사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아어여 주다를 배웠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배웠어요? 아어여 줄 수 있어요. 또 아어여 줄까요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다른 문형을 같이 만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 끝났어요.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자, 다음 3강에서 같이 다시 공부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우리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본문 단어를 같이 봐요. 도와주다. 여러분, 도와주다는 우리가 맞아요. 아어여 주다를 할 때 배웠어요. 이거 이 그림 기억나요? 여러분이 따따따따 틱 여기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도와주다 말해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시간이 되다, 안 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되다, 안 되다 공부했어요. 그때 같이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왜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요. 자,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와주다, 시간이 되다, 안 되다까지 알아요? 그럼 우리 같이 본문을 들어요. 자, 본문에서 지영 씨와 준이치 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이치 씨를 잘 보세요. 준이치 씨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준이치 씨는 지금 맞아요. 뭔가 무엇이 지금 필요해요. 필요해. 지금 준이치 씨는 좀 힘들어. 맞아요? 이 여자는 어떡하지? 이렇게 해? 안 해? 좀 준이치 씨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생각하세요? 생각해요? 그럼 이제 들으세요. 자, 그럼 준이치 씨와 지영 씨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26과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낮은 어때요? 토요일 낮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일요일 낮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준이치 씨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지영 씨는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준이치 씨와 지영 씨가 무슨 말을 했어요? 같이 따라 읽어요. 자, 준이치 씨부터.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시작.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자, 그 다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 숙제를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낮은 어때요? 토요일 낮은 어때요? 토요일 낮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일요일 낮은 괜찮아요. 시작. 토요일 낮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일요일 낮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시작.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자, 여기에 이 알겠어요. 올 수 있어요? 질문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언제? 맞아요.
일요일 낮, 일요일 낮에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낮에 만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연습해요.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지영씨예요. 자, 토픽 공부. 토픽 뭐예요? 맞아요. 한국어 시험이에요. 토픽 공부. 자, 그럼 시작해요. 지영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토픽 공부, 그 다음 가르쳐 주세요. 토픽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자, 먼저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시작! 금요일 저녁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토요일 낮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여러분도 잘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봐요. 아니에요. 말해요. 꼭 말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준이치, 선생님이 지영이에요. 자, 미용실에 혼자 가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혼자 가요. 좋아요, 싫어요? 보통 싫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미용실에 혼자 가요? 아, 재미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아내하고 같이 가요. 자, 준이치, 지영. 여러분 준이치예요. 우리 시작해요. 지영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시작. 미용실에 혼자 가요. 같이 가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시작. 오늘 저녁은 어때요? 오늘 저녁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내일 저녁은 괜찮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지영이에요. 자, 이사 준비를 하다. 이사 뭐예요? 맞아요. 집, 다른 집으로 가요. 집을 이사하다요, 집. 자, 볼게요. 지영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시작. 아, 미안해요. 여기 선생님이죠? 이사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 네, 알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네요. 일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은 어때요? 시작. 일요일 오전은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는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대화 잘 했어요? 꼭 대화 연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럼 듣기를 계속 공부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듣기예요. 자, 누구예요, 여러분? 그쵸, 에릭 씨죠. 에릭 씨하고 지영 씨. 에릭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에 언제와 무슨 부탁이 있어요. 어? 부탁? 여러분, 부탁 뭐예요? 아오여 주세요. 또 아오여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다 부탁이에요. 선생님이 아오여 주다 배워요. 그때 가르쳤어요. 부탁. 자, 무슨 부탁? 자, 무슨 부탁을 할까요? 우리 같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들어요, 메모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해요.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서요. 백화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주말에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쇼핑은 어때요? 인터넷 쇼핑은 신발을 신어볼 수 없어서 사기가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요? 저는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주말에 운동화를 사러 같이 가요.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럼 주말에 만나요.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어요? 맞아요. 자, 누가 부탁을 해요? 맞아요. 에릭 씨가 부탁을 해요. 자, 언제 만나요? 주말이죠? 자, 무슨 부탁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에릭 씨는 뭘 사고 싶어요?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누구? 지영 씨한테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혼자 쇼핑해요? 좋아요? 보통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그럼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혼자 좋아요. 친구하고 같이 안 가요. 자, 무슨 부탁?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같이 가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처음에 지영 씨가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영 씨는 생각했어요. 뭐가 더 좋아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 하세요. 인터넷 쇼핑. 요즘 다 인터넷 쇼핑해요. 자, 에릭 씨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맞아요. 신어볼 수 없어요. 신발을 신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직접 가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자, 여기 듣고 쓰세요.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서요. 백화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자, 쓰세요,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가줄 수 있어요. 아워여 주다 플러스 올 수 있다. 맞아요? 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말에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쇼핑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 쇼핑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해요. 쇼핑을 해요. 인터넷 쇼핑 맞아요?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쓰세요. 인터넷 쇼핑은 신발을 신어볼 수 없어서 사기가 힘들어요. 자, 아워여 보다 나왔어요. 뭐예요? 신어 보다. 신어 볼 수 없어서 사기가 힘들어요. 여기 이것도 배웠어요. 맞아요? 기가 쉽다, 어렵다, 또 기가 힘들다, 편하다, 불편하다. 우리 다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지영 씨는?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요? 저는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주말에 운동화를 사러 같이 가요. 지영 씨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에릭 씨 잘 들으세요. 쓰세요.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럼 주말에 만나요. 자, 고마워요. 왜요? 같이 가주다. 아워여 주다. 맞아요? 같이 가주다. 그래서 가줘서 이렇게 쓰죠. 여러분도 이렇게 썼어요? 가줘서.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대화할게요. 선생님이 에릭, 여러분이 지영이에요.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서요. 백화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주말에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쇼핑은 어때요? 인터넷 쇼핑은 신발을 신어볼 수 없어서 사기가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요? 저는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주말에 운동화를 사러 같이 가요.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럼 주말에 만나요. 자, 여러분 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하나 풀어요. 1번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여자는 주말에 바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그럼 주말에 같이 가요. 여자도 백화점에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 두 사람은 백화점에 갈 겁니다. 이 갈 겁니다. 뭐예요? 미래. 맞아요? 미래. 그래서 맞아요. 백화점에 언제 가요? 주말에. 그러니까 갈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3번. 남자는 구두를 사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신발. 신발은 맞아요. 하지만 구두는 아니에요. 뭐예요? 운동화. 그렇죠. 운동화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X 구두가 아니에요. 운동화예요. 자, 남자는 인터넷 쇼핑을 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인터넷 쇼핑에서 신발을 사요? 신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직접 가서 사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그럼 답은 몇 번? 2번. 여러분도 맞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1강에서 뭘 배웠어요? AV 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2강에서는 AV 아, 어여 주다. 그리고 3강에서 본문과 듣기를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만날까요? 27과에서 다시 만나요.